장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 결과 진실로 밝혀진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증언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다시 한번 폄훼했습니다. 현 씨 측은 추 장관의 이런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좌관에게 전화통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한 추미애 법무장관.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지시뿐 아니라 통화 자체도 없었다고 호언했습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의 증언은 추측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추 장관의 해명은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관계자 전화번호를 전달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고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반면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증언은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오늘 SNS에 현 씨의 제보를 일방적 주장이라며 다시 한번 폄훼했습니다. 현 씨 측은 검찰 수사에서 서 씨 본인이 인정한 사실을 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 인식의 오류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